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담임 목사님은 오세아니아 바누아투 전도집회에 참석 중에 있습니다. 사역 일정과 또 오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아름다운 전도자의 삶이었습니다. 결론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의 발걸음만큼 아름다운 곳이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발걸음은 방향성을 의미하는데 그 발걸음이 어디로 내딛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의 발걸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걸음의 방향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날 임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3장의 주인공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요한이 아니에요. 성령이십니다. 사도행전 3장의 주인공이 왜 성령인가? 성령이 도대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왜 성령이 베드로와 요한을 성전으로 이끌고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령은 지금 오순절날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인 그 성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완악한 인간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복음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2개월 전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패역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돼요. 귀가 다치고 눈이 다치고 심령의 문이 닫힌 그들에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귀가 열리지 않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하거든. 그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 그렇다면 성령이 강하게 하고자 하는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인데 누구를 통해 하시는가? 전사가 하는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란 도구를 통해 성령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베드로와 요한을 어떤 면에서는 사단의 본거지가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던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들이 의논한 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들은 성공했다고 아마 박수치고 있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예루살렘이 사단의 본거지입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강한 자가 먼저 꺾여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도시는 예루살렘이에요. 수도입니다. 이 수도가 복음으로 정복되지 않고서는 유다로 가지 못해요. 사마로 가지 못합니다. 땅굴로 가지 못해요. 그 성령은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첫 번째 사단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을 복음으로 정복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을 이끄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내 마음속에 강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가정의 이 강한 자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복음이 임해야 되는데 그냥 성도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제자 인생을 사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안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게 하는 그 강한 자가 누군가? 내 생각일 수 있고 내 고집일 수 있고 내 경험일 수 있고 또 가정의 어떤 물질일 수 있고 또 가문대로 내려오는 술 문제일 수 있고 또 무능의 문제들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귀와 눈이 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베드로와 요한처럼 최고의 발걸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전 민문에 갇힌 인생입니다.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종교적 관습에 따라 하루 세 번씩 기도합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제3시, 제6시, 제9시 세 번 기도해요. 우리나라 시간을 보면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와 요한은 제3시가 아니라 제6시가 아니라 왜 9시에 성전으로 올라갔는가? 그냥 단순하게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종교적 관습에 따라 하루 세 번씩 기도하는 그 절차에 따라 그냥 9시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간이에요. 유대인 시간으로 봤을 때 9시는 해질 때입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때요. 이때 가장 선선합니다. 참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그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이 기간은 오순절 기간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 인구가 그 당시에 400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루살렘의 수도에 사는 사람은 10분의 1, 3만에서 4만밖에 안 돼요. 근데 오순절 날이라고 하면 10배가 인원이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100만이 넘을 수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제9시 그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모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올라간 것이 아니라 많이 모여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이 시간이 복음을 전파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요 기회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와 요한의 생각 속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첫 번째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그들 생각 속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셔서 성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내 의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거예요. 왜? 그들은 성령에 충만한 상태거든. 성령이 충만한 상태는 성령이 이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언제 한번 목사님 이 메시지를 할 때 결론을 주셨어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성령인도다. 이 말은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지혜가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이게 인도거든요. 인도의 반대말은 뭐냐? 고집이에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경험. 근데 중요한 것이 나에게 이래 고집이 있구나. 나에게 이게 잘못된 생각이 있구나. 나에게 잘못된 각인된 부분이 있구나. 본인이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모릅니다. 저는 고집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고집이 있다는 거. 그것도 똥고집이 있다는 거. 그러면 아내가 당신이 고집이 있어, 당신 생각이 너무 강해, 말이 너무 강해 이렇게 지적해주면 이 목사는 회개하고 금식하고 철학기도 해야 되는데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사실을 들으면 사람이 기분을 나쁜 거예요. 여러분 눈 작은 사람에게 아, 눈이 작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평생 왼수가 돼. 저 인간하고 내가 상종하지 말아야지. 아, 사실인데. 그 신앙생활 때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역예배 드릴 때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 보고 가난하고 얘기하면 맞는 말이지만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눈 다 짝 줍니다. 그럼 작다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죠? 사역이고 뭐 다 중단됩니다. 나는 없는 줄 알았어요. 맞는 말이지만 싫은 거예요.
누가 나를 지적하면 싫어요. 그럼 갱신이 됩니까? 아니, 나를 모르고 어떻게 갱신합니까? 내 모습을 모르고 어떻게 갱신 개혁이 됩니까? 언제 치유되고 언제 나를 진단할 수 있냐?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이 나를 말씀하시더라. 그 말씀은 강한 피치기 때문에 내 어둠을 보게 해요. 내 상처를 보게 합니다. 내 고집을 보게 해요. 내 잘못된 경험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를 나를 갱신케 하고 회개케 하고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봅니다. 주석도 봅니다. 많은 책도 봅니다. 그것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는 그 말씀 그 자체로 서라 이거예요. 성경이 하나의 말씀이라고 여기느냐? 1.1획도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면 너 목사라는 타이틀을 떼라. 그리고 피조물로 서라. 그때는 이해하려고도 하지 말아라. 아무 책도 보지 말고 추석도 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어라.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보이는 거예요. 하루아침에는 변하지 않고 하루아침에는 갱신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내 어둠을 비치게 하니까 그때 회개가 되고 그때 갱신이 되고 그때 내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시간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해요. 돈이 많다고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건강하다고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아무도 없는 시간에 하나의 말씀을 읽는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너는 복되구나. 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9시는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시간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2개월 전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시간이에요. 제 9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울러 유대인들이 유월절 나를 지키기 위해서 어린 양을 죽일 때도 제9시에 어린 양을 죽입니다. 성경은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해질 때. 해질 때는 오후 3시거든요. 유대인 시간으로는 제9시입니다. 다른 말 하면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제9시에 죽으셨어요. 죽음은 단절을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성령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선포하고자 원하셨던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했다. 죽은 게 아니다. 그래서 제9시 그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목 꺾어 댄 일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그의 나이에 대해서 40여세 정도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일은 뭐냐? 365일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객관적 상식으로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40여세가 된 그 인생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뛰어보지 못하는 앉은뱅이의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 고통이 임한 사람이고 가정의 고통이 임한 사람이고 생존의 고통 때문에 하루하루 사는 인생이고 미래라는 것, 꿈이라는 것 전혀 없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어떤 면에서는 문제가 복합적으로 임한 사람이에요. 저주 중에 저주에 있는 사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1년 동안 성경반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가르치면서 이 앉은뱅이가 구울했던 장소가 성전 미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전 미문이 어딘가 한번 사진을 볼게요. 저것이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은 8개 문이 있어요. 저 북쪽에 한 개 문이 있고 또 동쪽에도 하나의 문이 있고 서쪽에 4개 문이 있고 남쪽엔 2개 문이 있습니다. 아무데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8개 문이라도 그 신분과 직책에 맞게 들어가는 문이 다 다른 거예요. 저
입구 정면 남쪽에 보면 더블 게이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미문이에요, 미문. 그리고 옆에 보면 트리플 게이트라고 세 개의 문이 있어요. 안 보입니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눈 작은 건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 세 개의 문이 있는데 트리플 게이트라고 해서 그건 제사장만 들어가는 문이에요. 저기에 보면 두 개의 문, 더블 게이트가 미문입니다, 미문. 이 미문이란 말은 겉에는 굉장히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들어가면은 아름답게 무늬를 꾸몄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beautiful gate라고 말합니다. 이 한국말로는 아름다운 밑자를 사용해서 미문이라고, 미문. 이 미문이 구멍이 두 개가 있어요. 오른쪽은 들어가는 문이고 왼쪽은 나가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유대인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든지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문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오른쪽 문, 그 문으로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이 사람은 우리가 말하면 최고의 자리에서 지금 구걸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수억 원의 권리금이 있는 장소예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과 싸워서 쟁취한 자리예요, 자리. 우리 성경을 그냥 읽으면 모르겠지만 자세히 보면요, 그것이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남을 구제하는 일은 매우 큰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동전을 던져줌으로써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구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행위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신성시 여기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기도와 구제와 금식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은 은을 준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금을 준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겠지만 디아스파라 유대인들은요 반드시 금을 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은을 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가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행을 자유화시켰어요. 수많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년에 세 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옵니다. 그들은 굉장한 경제인이었어요. 왜? 유대인들은 굉장한 경제에 눈을 떴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없어서 세계 만방에 흩어졌지만 그들은 회당 중심으로 모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모으면 회당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회당에서 하는 게 두 가지거든요.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 안식일날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하루 종일 읽는 겁니다. 그 또 하나는 뭐냐면 기술을 가르쳐요. 나라 없이 방황하다 보니까 기술 하나만큼은 생존을 위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소에서 고향이지만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로마 시민권이 있었다는 건 아버지가 경제가 있었고 어떤 면에서는 부와 명예가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전통이 어떻게 합니까? 한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 그 기술자들이 가까이 현장에 성공한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왔을 때 금을 준 사람도 있고 은을 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다른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경제 도시고 소비 도시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옵니다. 예루살렘 인구가 3만에 4만 명인데 절기가 뛰어가면 10배가 뛰어올라요. 다른 말하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중심에서 모든 경제의 시작과 마침표가 찍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앉은뱅이는 결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거지라고 표현을 쓰고 있지 단순히 거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거든요. 그냥 구걸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예수님 당시 앉은뱅이, 소경, 나병은 하나님께서 내린 저주로 말미암아 생긴 병이라고 인식되어졌어요. 가장 거룩한 장소가 성전이고 가장 거룩한 도시가 예루살렘이라고 본다면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 안에나 거기서 거주하지 못합니다. 예루살렘 밖이나
예루살렘 성벽 밖에 살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세계관은 유지되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는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는 성전이다.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는 지성소요. 지성소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는 언약궤요. 언약궤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는 언약궤 안에 있는 모세 두 돌판이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인구가 4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0분의 1, 3만 명이 거주하는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가장 거룩한 도시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자긍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린 저주, 즉 소경이나 나병이나 안진병이는 절대 예루살렘 안에서 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람은 성전 민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누가 이 사람을 운반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요, 우리가 아는 것과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요, 800고지 고지의 고지, 800m의 고지, 그 높은 산꼭대기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저 밑에는 여리고고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베다니, 벳바게, 감난산, 그리고 예루살렘 도시는 저 정상에 있는 800m 고지예요. 저 위성에서 본 예루살렘입니다. 아니, 거룩한 도시, 여기는 안진뱅을 살지가 못해요. 그러면 성 밖에 때 살았으면 그를 성전 미문까지 데려오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1년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그 일을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돈을 받고 운반했을 거예요. 그만큼 결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수입이 있는 거예요. 먹고 살 만한 돈이 있는 겁니다. 일을 수십 년째 하고 있다는 것은 그 물질로 말미암아 이를 데려다주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앉은뱅이는 철저히 갇힌 인생이라는 거예요. 365일 동안 성전 민문에 갇혀 구걸하는 인생. 아마 생각에 갇혔을 겁니다. 눈도 갇혔을 거고 삶도 갇혀있는 상태. 돈 있으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은으로 금으로 동전으로 구걸하고 그 일을 가지고 먹고 산다 할지라도 생활은 풍족한다 할지라도 그는 갇힌 인생이에요.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인생의 최고 행복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흙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아담이란 뜻인데 더 깊게 얘기하면 먼지입니다. 먼지. 이 육은 먼지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인간의 가치가 있느냐? 왜 인간이 거룩하냐? 왜 인간이 하나님 볼 때 존귀한 자냐?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더라. 그 영적인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것. 그래서 인간이 가치가 있고 존귀한 존재예요. 그럼 그 당시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그는 평생 동안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지만 성전 안에는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갇혀있는 인생이에요. 이 안진뱅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철저히 물질에 갇혀있어요. 쾌락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다는 말은 뭐냐? 묶인 인생이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결박당한 인생입니다.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는 30년 전에 비해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생존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게 먹으려고 몸부림치고 30년 전에 비해서 GMP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장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갇혀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물질에 갇혀있어요. 너무 쾌락에 갇혀있어요.
세상 아이들은 게임에 갇혀 있고 스마트폰에 갇혀 있고 어른들은 술에 갇혀 있고 지금 우리가 7월, 8월 달에 우리 교육자실에서는 장단기 결석자 사역을 이제 진행하는데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교회에서 5분 거리예요. 5분 거리도 멀다고 느껴져요. 먼 겁니다. 10분 거리 있는 분들도 어떤 데 보면 예배 늘 늦게 와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뭐가 갇혀 있어요. 뭔가 물질에 갇혀 있어.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소유한 것, 그건 전혀 모르고 감사가 없고 그냥 소유할 것에 대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아, 이분이 너무 갇혀 있구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갇혀 있고 묶여 있는 앉은뱅이를 향해서 인생에 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베드로와 요한의 도구를 통해 그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5절에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 함을 보고 구걸한 것을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앉은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병고침을 호소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갇혀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물질을 얻을까 구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처음 본 사람이 아닙니다. 늘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철저히 성령에 충만한 상태입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에 의해 지배받았다는 증거거든요. 더 깊게 얘기하면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에서 늘 보았던 앉은뱅이를 보는 순간 그는 갇혀 있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전에는 그냥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전에는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저렇게 인생을 사는구나. 평범한 생각을 가지고 바라봤는데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그를 보니 갇혀 있구나. 묶여 있구나.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주목했다는 것은 도대체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질병의 문제인가? 세상은 질병의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이 인생에 갇혀 있구나. 묶여 있구나. 뭐에? 사단에 묶여 있구나. 질병에 묶여 있구나. 운명에 묶여 있구나. 몸부림쳐도 해결되지 못하는 묶여 있는 인생을 성령께서 보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이것이 큰 은혜라고 봅니다. 저는 이거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마음은 갇혀 있고 묶인 인생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거든요. 묶여 있는 줄을 풀어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언제 가능하냐? 묶였구나. 생각이 묶였구나. 상처에 묶였구나. 자기 고집에 묶였구나. 아, 저 사람은 물질에 묶였구나. 무능에 묶였구나. 현장에 갇혀있는 인생을 주목하여 볼 수 있는 눈, 그 성령이 주시는 눈이. 나의 가정에 갇혀있는 남편, 아내 주목해서 볼 수 있는 눈, 성령이 주시는 마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목사에게도 이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목사에게도 세상을 보면서 우리 교구를 보면서 주위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이 갇혀 있구나. 이건 성령이 주시는 마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이 마음을 주옵소서. 최고의 발걸음은 복음을 증거하는 발걸음인데 누가 이 발걸음을 띄고 우리 가정 가문 지역에 가느냐? 한 영혼을 정확하게 보면서 갇혀 있구나, 묶여 있구나. 어쩔 때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갇혀 있다는 걸 느껴요. 어떨 때는 생각이 갇혀 있어요. 욕심에 갇혀 있고 욕망에 갇혀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중에 말씀이 보게 하거든요. 너 갇혀 있구나. 너 묶였다. 그 말씀이 그것을 어떻게 하죠? 풀어준다. 말씀이 끊어버립니다. 그래, 나는 목사지. 그래, 나는 전도자지. 그 묶였던 거에서
해방받아요. 언제?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는 순간. 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베드로와 요한처럼 말씀을 주목해서 보면서 갇힌 인생을 보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발걸음이 현장으로 돌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6절에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전에 없었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늘 봤던 앉은뱅이 구걸하던 사람이었구나.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저렇게 아픔의 인생을 살았구나. 평상시 생각, 일방적 생각을 가졌던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성령은 새로운 발상과 시도와 도전을 줍니다. 네가 가서 일으켜 세워라. 이건 예틀이 깨어지는 시간이거든요.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말씀이 충만할 때,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마음에 강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저는 혁명적인 발상이라고 보고 새로운 도전이라고 보고 예틀이 깨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은 은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 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 영적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너희들의 2개월 전에 십자가에 죽였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스도란 이름이 처음으로 대중 앞에 공개적으로 선포되는 순간이에요. 오순절 기간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여 예루살렘 도시가 아까 얘기했지만 3만 명 내에 거주했던 도시가 오순절 날이 되면 10배가 뛰어넘어요. 어떤 면에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모의했던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성전입니다. 그것이 성공했어요. 그래서 2개월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장소가 그 시작이 성전이었거든요. 여기서 그리스도가 선포된다. 이 말은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는 순교하겠다는 영적 자세입니다. 죽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받은 12명의 사도들 생각 속에는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른 말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서 충만하면 권능을 주실 것이다. 이 권능은요, 역사, 능력, 헬라어로 두나미스거든요. 다이나마이트라는 영어가 여기서 생성됐거든요. 폭발력이 일어날 것이다. 그럼 어떤 일을 가능하냐? 증인될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왜 권능을 주시는가? 증인되라고. 증인이란 말은 여러분 알다시피 내가 듣고 본 것을 말하는 게 증인입니다. 그런데 증인이란 말은 이 헬라어로 마루투스라는 단어인데 같은 단어가 순교자의 순교자. 그러니까 성경적인 증인이 뭐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순교적 자세로 말하는 사람. 그게 증인이에요. 성령에 충만했다. 권능을 받았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스도가 선포됐다는 것은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순간 내가 죽음을 각오하는 것. 그것이 증인입니다. 현장에 보면 의외로 많은 중직자들이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몇 개월 전에 송송의 교도소로 해서 연합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기독교인들이 200명이 모여있어요. 천주교는 3, 40명 모입니다. 불교는 3, 40명밖에 안 모여. 기독교만 200명 모인다는 거 뭐죠?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출입하는 장소. 아니, 예수를 믿으면 그러느냐 그랬어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교도소 오냐 그랬어요. 제가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왜? 안 올 거니까. 여기서 한 번 하고 이제 안 올 거니까. 맘 놓고 떠든 거지. 신앙생활은 저는 죽는 거라고 봅니다. 증인은 죽는 거예요. 현장에 보면 수많은 중직자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납니다. 물어보면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그 무슨 상처냐. 제가 저번에 그 사역을 했던데 새가족이 한번 오셨는데 이분이
교회를 떠나서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상처받은 거예요. 그냥 물어봤습니다. 무슨 상처를 이렇게 받으셨습니까? 얘기했더니 자기가 100명 되는 교회에서 굉장히 헌신 봉사 충성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무슨 봉사 충성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했더니 주일마다 100명 되는 분들의 식사를 점심을 다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그런데 자기가 어느 순간 유방암에 걸린 거예요. 그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는데 목사님이 3일째 되던 날까지 안 오셨대. 4일째 오는 날 상처받은 거예요. 4일째 와서 상처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떠났어. 그 아들도 그때 신학대학 3학년인데 다 포기하고 교회를 다 떠난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4일째 오냐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교회를 헌신했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4일을 넘기면 안 된다. 반드시 신방은 3일째 되고 수십 년 상처받아 떠난 거예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장로님들 너무 많고 권사님들 너무 많고 목사님들도 많아. 대부분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내 것이 너무 많은 거다. 오늘 성령께서는 제 마음속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것은 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입니다. 세상 종교는 믿으면 너가 살 것이다. 너의 자존심이 살고 너의 주장이 살고 너의 생각이 살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을 가진 자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마르투스가 돼야 돼요. 순교자가 돼야 돼. 베드로와 요한이 순교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은 정복당하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리스도가 선포됐다는 것은 내가 죽겠다는 거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은 마르투스라는 순교자 자세를 가지고 그 연장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보물 그리스도가 선포된 거예요. 나사렛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그때 첫 번째 변화가 뭐냐? 40년 동안 말라 붙었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당시의 평균 수명이 31세라고 그런 연구 보고를 보게 됐어요. 인간의 평균 수명을 조사했던 미국 중앙정보국이 조사했는데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에 아프리카의 스와질랜드는 평균 수명이 31세예요. 2016년도 앙골라는 평균 수명이 38세입니다. 그럼 우리가 스와질랜드 앙골라에 태어났으면 여기에 반은 없어.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정말. 그럼 예수님이 33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오히려 장수한 편이라는 거예요. 안진뱅이는 40세거든요. 평균 이상을 산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더 많은 돈이겠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왜? 포기했거든. 자포자기한 상태입니다. 인간의 의학과 상식으로는 안 되거든요.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의심도 없이 그리스도가 선포되면서 바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0.00%의 의심도 없어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는 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수 생명이 임한 거예요. 40년 동안 말라붙었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 생명을 얻은 겁니다. 구원입니다. 어떤 면에서 불가능한 일이 지금 가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의사거든요. 발과 발목이라는 이 발은 성경에 처음 나오는 의학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인 누가도 불가능한 거예요.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고 걷지 못한 사람에게 힘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 생명이 임한 거거든요. 이걸 누가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은 안진뱅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다른 말하면 기적을 체험한 후 제일 먼저 들어간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 가장 거룩한 성전.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의무적으로 1년에 세 번은 가는 성전, 자기는 가장 가까운 성전 미문에서 수십 년 동안 1년에 365일 날마다 구걸했지만 성전 안으로는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메말랐던 발과 발목이 힘을 얻는 순간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성전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 이 치유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행위가 성전에서 예배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첫 번째 변화는 예배의 복입니다. 내가 생명이 임했다. 예수 생명이 내 마음에 임했다. 첫 번째 변화가 뭐냐? 교회 중심의 삶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와 목표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한계는 좌절의 선입니다. 그 이상으로는 넘어갈 수 없다고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는 절망의 선이고 저주의 선이고 희망이 없는 선이에요. 앉으면 성전 미무라는 이 한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한계에 있는 거예요.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몸부림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한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령은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합니다. 성전 미문에서 어떻게 하죠? 성전으로 가게 합니다. 한계를 뛰어넘어 안진명의 정확한 성전이라는 목표를 제시해 줘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도전케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안주하지 않게 시작합니다. 바울도 로마라는 목표를 가지고 성령께서 전진하게 했거든요. 내가 가이사페 서리라. 성령은 우리에게 목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 안진배에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은 후 성전이란 목표를 향해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뭐냐? 성령이 인도하신다면 목표는 딱 한 가지거든요. 영혼구원입니다. 가정 복음화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신앙생활 안 한다. 그 아무 감각이 없다. 우리가 묶여버린 거예요. 갇힌 인생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근데 마음이 아리지 않는다. 마음이 아프지 않는다. 우리도 안진뱅이처럼 갇혀있는 거예요. 묶여있는 인생.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에게 성령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는데 그 도전이 뭐냐? 영혼 구원을 향해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계의 선에서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한계의 선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떤 중직자의 이 자녀가 있는데요. 그 중직자가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그 딸은 시험 때만 되면 울고 온대, 울고 온대. 왜 옵니까? 시험을 못 봐서 우는 게 아니라 하나 틀려서 온다더라고요. 굉장히 기분이 나쁜 얘기죠. 그 아이도 그 평균 96점, 97점, 그 7점에서 1.5는 그 한계에 부딪혀요. 그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갈등 얼마나 울겠습니까? 그런 애들이 공부 잘하지. 생소하죠?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구별법은 시험 볼 때 알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인상이 막 으러져요. 막 시험 때문에 고민하거든. 그 평균 1점 때문에 갈등합니다. 근데 공부 못하는 공부의 한계를 뛰어넘는 아이들은 시험 때 웃고 옵니다. 막. 왜 웃냐? 일찍 끝났으니까. 그런 애들이 송구만. 저는 어제 비 올 때 가방을 이렇게 하고 뛰었어요. 왜? 버려도 되거든. 명품 가방은 안고 뛰지. 나는 이렇게 머리... 한계라는 게 있어. 여러분 한계 있습니다. 물질 한계 있습니다. 사역의 한계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묶인 한계가 있어요. 내가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왜 말씀을 묵상합니까? 왜 예배 성공합니까? 왜 찬양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까? 이 한계선을 깨기 위해서 그래. 성령은 깨게 하신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앉은 배가 성전 미문에서 고침받고 성전까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지요? 충격으로 인해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기정은 앉은뱅이에게만 영향이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앉은뱅이를 통해 오순절날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입힙니다. 완악했던 그들의 눈이 열리고 완악했던 그 귀가 뚫어버려요. 그래서 베드로를 솔로몬 행각에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주목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이거든요. 왜 놀라느냐? 왜 놀라느냐?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들이 아는다시피 나는 갈릴리 출신이다. 나는 그를 모른다. 무식하다. 내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살리는 줄 아느냐? 그때부터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베드로에게 그리스도가 선포돼요. 그리스도가 선포됩니다. 이 사람을 살린 사람은 너희들이 2개월 전에 십자가에 죽인 나사렛 예수다. 이분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이 말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찔린 거예요. 공포감이 옵니다. 내가 어찌할꼬? 그때 남자만 5,000명이 예수를 믿어요. 성령은 드디어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예루살렘을 꺾어버려요. 사단의 본거진 예루살렘이 꺾이는 순간 유다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이런 역사가 내 개인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관념적인 전도가 아니라 최고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먼저 우리 현장에 죽어가는 인생을 보면서 갇혀있구나 보게 하시고 그렇다면 내 입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성령을 지배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예수 얘기를 하는 것이. 예수 말했더니 치유받고 예수 말했더니 40년 동안 고통 속에서 자신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했던 사람이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춤추는 인생으로 변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증인된 마음으로, 다른 말 하면 순교자 정신을 가지고, 다른 말 하면 마르투스라는 순교자 정신을 가지고 강단에서 들은 말씀, 훈련을 통해 깨닫는, 내가 깨닫고 내가 발견한 그 복음을 순교적 자세로 증거하는 순간 사도행전 3장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일에 쓰임받는 모든 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